아버지도 어쩌면 이렇게 없어. 어머님, 야. 지금 야회 중인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방해되지 않을까요? 방해된다고? 네. 아이, 내가 근들근 게 참 한마디 쯤 말하는 게 무슨 크게 방해될 게 있어. 저, 그런데 아재. 네? 아재니 집에도 이런 시어마이랑 계시겠지? 네, 계세요. 에휴, 이런 며느리를 삼은 시어마이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나는 며느리를 잘못 삼아서 거저 호망 나앉았단데. 어머님, 집에 며느리가 들었으면 야단치겠어요. 저, 아재, 네? 볼일 있으면 가보. 네. 내야 지금 사돈 집으로 가는 길이라. 네. 야. 아이, 이놈이 어디를 이리 급하게 가? 아이고, 내 지금이야 사돈 집으로 가는 길이요. 에고, 우리 며느리는 온갖 집으로 가기만 하면 거저 열흘이고 스무날이고 끝이 없다. 이리 더 못 오겠지. 좀 더 기다려봐. 아, 그 사람은 이전엔 저거 우둔하냐 했지만 지금이야 여분 묻어나. 이야, 크게 묻어나. 어째? 첫째로 저 내간에 끔찍하고, 둘째로 시누이와 화목하고, 셋째로 시애미와 사이좋고, 아, 이만하면 찰떡이지. 이 너지 여부든 없어. 글쎄야, 형님 내 셋째 며느리 딱 붙어 교육한 데서 아는 새는 헥쓱헥쓱 웃으면서 용딴 사람 같소. 야, 그러게 어쩌고. 이번에 그 돼지를 팔자 인측 그게거리 그게거리 알겠어? 아이, 그럼 또 그 돈 때문에 말세이 생겼겠구만. 우리 이번 돼지에서야 그 토토 새끼를 해놓고서도야 그 200소스란 돈 줘. 저런, 그럼 동생과 한겜이 차려졌겠구만. 옛말이면 특히나 좋지. 그 돈을 쓸 일로 해서 내 만족 막대지. 야, 자, 며느리 그 이번 돼지를 키우느라고 며느리 숱하게 알을 썼는데 그 웃벌이나 한 겐지 했어. 그리고 집에 복수이고 얼른 머분단 이불들이나 한강 끊어주고 나머지는 신용사이다 세우는 게 어떻소. 이랬더니 며느리는 시물시물하면서 저, 나도 어머니 이견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아, 이래서 글쎄 그도 몸딱 지옥체계에 그도 여체했어. 아, 어째 시어마이군 한 겐지도 군짠 말이 없었대. 내사 그래도 이 시어마이 그렇게 말하면 며느리도 저 오마이 이럴 때 털실로 오마이 자기 떠나 한걸 뜨겠어. 이렇게 빈말이 해도 나올 줄 알았대. 어쩌고 영 꼬부먹은 자리에겠어. 집에 아들은 아무 말도 없을대. 그것도 제 값을 따라서 시물시물하면서 저 나도 어머니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구만. 아, 이래 이래서 그저 붓으로 떨어졌지 어디가 해볼 수 있어. 생각해보니까 벌써 전날 저녁에 저끼리 이불 속 털어 다 있은 것 가지고 그랬더란데. 아, 모를 소리야 모를 소리. 아, 글쎄 며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 제 속에서 떨어진 것까지 이래. 나는 정말 전복죽 배까지 막 치밀어서 겨우 참았어. 참든 김에 좀 더 참아봐. 며느리 속은 자 새도금에게 봐야 한다는 속담이 있지요. 이거 새덕이 아니라 나는 새사발 먹여보기더니 벌써 다 알겠대. 이래 내사 가봐. 아이, 어째 이리 벗고. 아니, 내 며느리 온 가족 가봐야 되겠단데. 아, 이거. 아, 본가집으로 가는 며느리는 차가 다니는 건 뭐야? 아이고, 아, 그 사이가 여가 끔찍하대요, 야. 덕계야. 어구, 형님의 깨끗아. 이 너치 며느리 돼지 판다는 몽땅 주고 써줬는 것 같아. 이리 돌봉는다. 아이, 정말 듣자니까야. 우리 며느리야. 공급판매 합작사랑 합작사는 다 돌아댕긴다. 이게 정말 이게. 이거 쓸데없는 소리 말고야. 이 네 대나 받을 탑이나 하. 어째요? 어머님이 내 잘못이겠으니 어째서 난 너에게 폭하게 오래오래 앉아 없어이. 이거 거기 있어요. 아이고, 실컷은 마. 드러먹고 차대지면 꼭대기에 부스림이 난다. 난 이제 그런 소리 듣기 싫대요. 말로는 시부모로 잘 모시겠다 하지만 지내보면 시애미 며느리 모시게 되는 판인데 이거 싹싹 갈수록. 그런 집이 몇이나 된답대. 어째? 나도 며느리 삼은 후에 아깝다고 일아이 시켰대. 어쩌고 아, 그 후부터 아침에도 제때 일아이 나고 이 시애미 시각을 다 해서 사체릴 때야 우시시 일어나서는 어간 문을 뺐어 열고 나와. 에그, 어머니 벌써 아침은 다 했네. 이러면서 부끄러워 봐야 돼, 이겼어. 이래야, 며느리한테 저리 둔둔히 잡들이 나야지. 설거 놀랍던 속도. 아, 이건 또 무슨 소리? 어째? 남이 거의 다리운 딸을 데리다 잘못되는 게 있으면 차근차근 깨우쳐줘야지. 우리는 젊어서 며느리지를 못해봤어.
아, 이리를 더 부렸어. 각시는 제때 일어나자는데 옆에서 남편이라는 게 각시를 꼭 그닥고 너 채는 걸었어. 그러길래 야, 아들이라는 거는 소방만 보내면 팔치이 된단 말이 그런 게 없어. 벌써 내 한 번은 시내에 있는 우리 사돈집에 가봤는데야 아이고 영 별났었대. 아, 별날 게 있어? 아 글쎄 야, 공작 한다는 얘는 이천억에 지남든가 같이야. 무도사 하는 게 어찌 그걸 군숙하야. 무도사 타는 데도 군숙할 일 있어? 제 남자의 입은 적삼이 조금 어지럽혔다고 해서야. 탕모, 이 적삼 벗어나오시오. 남들은 나를 씁니다. 엄마이, 이놈의 적삼 시천억 예선 빨리빨리 내놔옵소. 아이, 그래 그 집 빨래는 그 시오마이 다 시켜. 그리고 더 말 있어. 그러자 그 집에 야 조그마한 아들 녀석이 따라 났어요. 또 애기라는 거야. 예예! 내 집에 달래면 못 가야 시키다는 게지. 저런, 저는 무도자를 가면서 너희를 보고 알은 못 간다. 그건 아직 서문이에요. 아, 며느리는 폭깍 치며 나가던 게야. 아, 글쎄로 걸어 쏙 들이밀대. 어마이, 저 오늘 전에 우리 이분은 그 가면목에 답해줬어요. 아이고, 기차. 아이고, 그래 옷지게서 시민이 야 하고 대답했대요. 아, 그 며느리한테 너무도 좋아서 지난번 옆에를 턱 치더니 이래로 보면야 이 형님 내 세대 며느리 많은 사람도 없다. 야, 아 저 시집에서야 저런 니즈 외투를 헤이브란 돈으로 이달란 없지 분리까지 해서. 아니 그러게 저 형님이 부여 뭔지 몰라도 얘기 내 저기 좀 보고야. 야, 야, 차돌 같은 이빨이 가뚜나게 생긴. 굳이 아줌마님이 몰라도 돼. 우리 영감도 너무 즐거워 이래 됐겠어요. 야, 지금은 세월이 적고 며느리 묻어날 호물대기 우리 넣지 새각시 됐어야 이래 됐겠어. 애도 내 아버지 며느리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 집 며느리는 빨래 그릇에서부터 쪽을 내기 시작하는 게 정말 귀찮대. 정말 어떤 집 며느리는 온 집 빨래 그릇에서 저 내가 빨래만 살짝 골라서 방치 끝에 걸고 나가시는 게 그게 어디 범죄인데. 말해마, 우리 뒷집 며느리는야 먹는 음식까지 쪽을 넣는 게 아이고 나온 웃고 죽겠는데. 아이고, 음식까지 쪽을 넣다. 아이고 글쎄야 저 시인이 딱 집으로 놀라간 짬을 타서 돈이 내간끼리 다 꽁해 먹었는데야. 그만 남편은 설사를 만나고야 안가는 얹혀서 배치 맞으라 댕기 되겠어. 그런 거는야 눈뿔이 빠지게 짜짜식 일러. 아이고 살기 패이던 것 같아 잡았다. 내가 겁나 내가 무식이라고 했어. 그게 다 남은 집 일 같대. 우리 집 며느리는 틈만 있으면 각시들 무리에 가서 이 시미 수로다 시리 수로다 늘여넣는 게 아무튼 해넘어가는 줄도 모르더라. 아, 너치는 덮어줘야 며느리 수아이했어? 내사 그저 며느리 때문에 참 답답하단 소리래지. 내한테 수호했는가? 그래 며느리 발뒤치기 넓어서 보기 싫다. 이건 순애고 답답한 소린가? 이거 이거 그래도 며느리 노래로서 시애미 수호하기보다 낫어. 아이고 노래로 소리하다. 어때? 내 그대로 해보라? 해보. 고추 후추가 맵다 하이 시오마이처럼 사 매부랴. 아, 너 지금도 노래로 며느리를 수 안 했어? 내 언제 했어? 내 그대로 해보라. 해보. 늙은 새 심줄이 질기다 하이 며느리 심술보다서 질기랴. 12가지 심술나 쓰는 거 없어? 아, 12가지 심술은 나였어. 알았어. 이제 더 중팔기고 절팔기기 전에 저 영대 세관 나올 작정이라. 아, 그거 이렇게 하는 게 어떠서? 이제부터는 야 세관법이라는 거 싹 없애고 늙어 죽을 때까지 몽땅 한 집안에서 살게 하기요. 아, 그럼 집집마다 다 집처를 만들겠어? 야, 그거 세간 내올 기야 내와야 되지. 청만에 따라서 마지가 세간 나고 집사것들이 어신이를 모실 수도 있는 게고 또 세간 났다 해도 부모를 공양할 힘이야 다 있는 게 아니고. 벌써 아이고 그런데 지금 어떤 세기 그러냐. 약혼하기 전부터 무슨 저 통문의 집 가면 먹에 판다 채 있습니까? 야. 그 오빠
그거 열한다는데야 여론이 나한테 며느리지라면 지시는 지 며느리보다도 못하고 못해요. 지 며느리 뭐 약에나 쓰지. 이거 봐. 우리 시어마의 금년에 79이요. 야. 아 그런데 지난 여름에 그 심한 리질에 걸려서 군일 칠 뻔했잖아. 너희들이 그 병에 걸리면 몹시 재우냐. 야. 그런데 우리 셋째 며느리 한 마리 모시고 병원에 가서 입원시키고 아 꼭꼭 제 시간에 약을 대접한다. 세수를 시킨다. 머리를 빗긴다. 대소변을 받아낸다. 속발을 갈아입힌다. 아무튼 밥잠을 잔 것까지. 아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에까지 난사해. 딸보다 낫다야. 아 그러길래 이 집 아이들까지도 너희들 보면 아빠 안녕하세요. 아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있었어 이 박대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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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관절이 아이요. 야 한 반년째 이렇게 아이고 이 관절은 골담 서로 다리에 감질해 먹으면 그래 좋다는데. 아이고 저이 어디서 얻겠어. 아 그 집 설문이 될까 말해 보겠나. 나는 이까지 다리보다야 고맥 이 형님네처럼 가져이 모수이라는 게 없어서 내가 좀 막 춤추겠다. 한 입안에 혀도 울릴 때 있다는데 우리라고 어째 모수이었겠어. 아 모수이 있다는 집이 어째서 그냥 웃음소리 뿐이요. 야 모수이 있을 때 우리 아들이 낮에는 이 애미를 교육하고 밤에는 제 사람을 교육하는 데서 어지간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저렇게 돼야 한다. 그리고 그런데 어떤지 남자들이야 제 아까 이불 속에 성사만 듣고 깨끗깨고 턱만 쓰는 게 아 군수가기만 해. 저기 문제를 하나나 해결해 어때. 이거 봐. 내 얼마 전에 큰딸이 놀러 왔다 갈 때 글쎄 며느리 모르게 열커 서너 사발 보냈어. 아이 어째 형님도 그런 우물이 한 일을 했어. 글쎄 됐어. 아 그런데 그만의 일은 며느리 알았더라. 어찌겠어. 그래 어째서. 그래 어찌겠어. 이 사람 며느리 내 딸을 생각다 보니 자네 모르게 열커 서너 사발 보냈어. 이랬던 며느리는 웃으면서 어째 어말나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계속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아 내 자네를 오래봐 그랬네. 이랬던 며느린 머리를 숙이고 한참 생각된 게 어머니 내 처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 나를 어려봐 하게 되는데 내 고치겠습니다. 내 알았으면 첫 더 보내는 건데 이따부터 나하고 말하십시오. 예? 이래 됐겠어. 아이고 슬로보도 나오. 도망치요. 아 이래 너희 나는 무참하게 너무 기쁘기도 하니 이 가슴이 좀 깨나지 않겠어. 너지 며느리라고. 예. 아들들한테가. 예. 너지 맘대로 붙어 써봐. 그럼 너지 맘대로 대답. 예. 좋소. 시작. 예. 거기. 이 사람아. 난 자네 그 심술 때문에 절대 한 집에서 같이 못 살겠네. 예. 엄마. 어제 염두. 지금 내 이 집으로 시집할 때 김동무를 보고 왔지. 엄마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 집은 지금도 감정이 딱 맞았구만. 예, 과연 같이 하는 게. 자네 날 돈같이 오마이 절반 마이라도 생각하면 내 기상밥에다 달걀 잡아 바치겠네. 야, 오늘도 동네를 소문 내다 듣네. 지금 엄마이도 나를 자기 딸 절반 마이라도 생각하면 난 파대기에 싸워 큰 길에 나가 춤을 추겠구만. 어제 계속 이래겠어. 이 사람아 자네만 처살 사람 이 집에서 말세 아이 생기니 야 한쪽에서 좀 짐은 못 숨도 어째
며느리 앞에 있는 우리 며느리 올 것 같다 이제 야. 나도 가봐야겠다. 하하, 그니 며느리 여기 있어. 야, 며느리 보낸 니다요. 내가 말을 보냈대나 내 뭐 이게 무슨 얘인가? 아니, 이거 어떻게 나오지? 아, 이거 털쇠 짜겠더구만. 아, 이걸 복수 입을 또 입어. 이게 복수 머리 수고하겠구만. 나 이제 자, 날 내입어보. 야. 아이, 실로 딱 맞네. 어제 세례 이렇게 떴을까? 그리고 우리 며느리 손부부리 딱 내기게 여보시다니. 아이, 이게 사내 보이는 게 아니요. 아니요. 이게야, 루마니아 문 같다니. 아니요. 이게야, 우리 며느리 무이라는 게 나요.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이, 이 사람이 신용사에다가 200원을 세웠다는 거 보니까 제 이법의 헤이브라는 돈을